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2중 3중으로 구축한 방어선을 뚫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두 달 만에 드디어 공략법을 찾았다는데요. 동부전선 요충지 우로자이네를 탈환하면서 교착을 깨고 전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16일 우로자이네가 해방됐다. 우리 수비수들이 지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우로자이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있는 마을로 러시아의 중요 방어선 중 하나인데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 등 남부 항구도시 탈환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 전략은 중심전투와 근접전투의 조합. 이는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인데요. 하이마스와 스톰섀도 미사일 등 정밀타격 무기로 러시아군 포병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후방 보급 허브와 지휘소 및 탄약고를 파괴한 후 서방 전차로 무장한 기갑부대와 특수부대가 근접전투로 적의 요충지를 탈환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두꺼운 방어선을 뚫어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영국의 스톰섀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독일이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죠. 러시아군 일부 방어선에선 병력 부족 징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로자이네를 탈환했을 때 한 러시아군 지휘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재난을 막기 위한 예비병력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드니프로강에서 생포된 러시아 연대장은 수백 명의 부대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전선과 달리 남부전선 교착 상태는 여전합니다. 광범위한 면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뢰가 깔린 탓인데요. 러시아군 방어선 주변에는 1제곱미터당 최다 5개의 지뢰가 매설된 상황이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은 대규모 돌파 작전을 위한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